여러분, 아파트에서 살거나 아니면 뭐 주택에서 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 만나면 인사해요? 누구든지? 나는 꼭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알아서 해요. 아, 이 사람은 인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헤어지면서 다녀오세요 그러면 내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알아서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조금 덜 어색해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딱 타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나보다 먼저 인사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문이 창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딱 타면 보통 이쪽에 서요. 이렇게 딱 서고 이쪽에 보통 우리가 이제 타면 이쪽으로 다시 내리잖아, 그지? 일로 탔다가 절로 안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잖아. 이쪽에 누르는 게 있는데 그 아저씨 이상해. 그 아저씨 나를 봐야지 인사를 할 거야. 뒤통수 대놓고 인사 안 하거든, 나는 절대. 눈을 보면 인사해야 되는데 이쪽에 벽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얼굴이 절대 안 보이게. 옆에 거울로도 안 보여. 그걸로 이렇게 봐도 안 보여. 이렇게 붙어. 자기 얼굴 보면 안 되나 봐. 엄청 궁금해졌어요. 내가 그래서 꼭 보려고 다시 한 번. 아니, 이 아저씨, 아이씨, 자극하네, 진짜. 아니, 인사를 해요. 애들도, 애들 타다면, 안녕! 하고 인사해요. 안녕! 처음에는 애들 좀 이러다가,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 되게 편해지잖아요. 쭈삐쭈삐거리지 마라, 제발. 살면서. 알겠지? 쭈삐. 그 혹시 누가 쳐다볼까봐 딴 데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 왜? 그렇게 하지 마. 난 다 인사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되게 어려 보인다. 내가 옷을 이렇게 캐주얼 입고 막 가방, 백팩 메고 많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학생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씨. 이러니까 나보다 어려 보이던데, 지가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씨. 머리가 없더라고, 위쪽이. 그래가지고, 까보면 내가 지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 나는 학생들한테도 존댓말하지 말을 안 나요. 일단 딱 봐가지고 고등학생이다 싶으면 그래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하지. 걔들은 어려가지고요. 자기들이 존중받고 싶어요 되게. 그러면 그래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럼 왜 기분 나쁘게 하냐고. 우리는 제자하고 이러니까 내가 야야 그러지. 아휴 절대 반말 안 해요. 반말해서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겠냐? 아이고 씨발 간지러워라. 나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한다.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아니 뭐 이렇게 남겨놓고 가르쳐야지. 그래야지 서로 벽을 두고 있을 수 있지. 내가 남겨놓는 게 없는데 내가 다 가르쳐주는데 왜 내가 여러분한테 나이가 많으면 그냥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내가 딱 봐가지고 40살 밑에다 싶으면 다 말 까버려. 그럼 자기가 존댓말을 들으면 아 내가 40살 넘어 보이는 생각을 해. 농담이고. 아 그냥 친하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존댓말 안 할 때 기분 나쁘면 다음부터 존댓말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 그 다음부터 니 안 볼 테니까. 06번.